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반지성주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다들 어렴풋이 아시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지성주의가 어떻게 갑자기 화두가 됐고 반지성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성주의는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취임사는 취임식의 꽃이라고 하죠. 앞으로 대한민국 5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는 취임사입니다. 반지성주의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지성주의를 본인들을 겨냥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지성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끈한 것일까요? 반지성주의는 1960년대에는 지식인 혐오 현상을 일컫는 말이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합리적 그리고 이성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태도나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됐습니다. 반지성주의의 시작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반지성주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인데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시기가 있습니다. 1963년 미국의 역사학자인 호프스테터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호프스테터는 왜 이러한 책을 냈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매카시즘 광풍이 불었고요. 1952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지적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 반지성주의인데요. 호프스테터는 이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반지성주의 사례들을 알려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종교, 정치, 기업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보면은 원시적인 기독교는 성서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나 논리보다 원시적인 감정적 호소를 중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는 이 성경책에 있는 글 그대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감정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는요. 1950년대에 군인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식인들을 대놓고 무시했고 1960년대 매카시즘은 지식인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공식화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매카시즘이라고 하면은 반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아니면은 이민자들이 공산주의를 퍼뜨린다 이러한 마녀사냥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사례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업인데요. 미국의 기업가 중심 문화와 그의 적대적인 지식인 사회의 대립을 꼽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업가들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서 복지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1960년대 미국의 기업가들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대립으로 가게 됐다.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을 근거한다기보다 정서적인 근거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반지성주의의 사례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아나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나키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약을 쓰지 않는다의 약자인데요. 이게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은 한의사였던 A씨가 모 포털 카페에 아나키 사이트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나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병이 생기면 무작정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약을 통한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아이를 부모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 포털 카페는 한 6만 명 정도로 많은 가입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왜 반지성주의의 사례라고 하냐면요.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렴풋한 감정으로 아이들을 희생했기 때문인데요. 아나키에서 했던 것들이 예방접종 맞지 않기, 수두파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수두파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수두가 걸린 아이를 수두가 걸리지 않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풀어놓고 아이들이 모두 수두가 걸리게 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치유를 해서 아이들이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이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부모들이 그것에 쉽게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정체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탈원전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 그리고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유용성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혜택을 얻어왔고요. 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인들의 기조에 맞지 않다, 그리고 원전은 나쁘다 라는 감정을 앞세워서 무작정 탈원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한전의 영업 손실이 8조 원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반지성주의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가져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티콤입니다. 시티콤의 한 에피소드인데 반지성주의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달을 쳐다봅니다. 미달이 할머니가 아유 저 달 너무 예쁘다, 포승달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가족의 일원이 막 된 한 원장님이 할머니 저거는 초승달이 아니에요. 초승달은 오른쪽으로 둥글게 휘어진 거고 저거는 금음달입니다. 그리고 한 원장님 떠났죠. 그러자 이제 가족들이 분위기가 아주 쎄해집니다. 그냥 말만 알아들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거를 지적을 하냐 이렇게 됐습니다.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가족들이 모여있고 이제 미달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노쇠가 뭐예요? 하는데 미달이 아버지께서 노쇠는 암 당나귀와 순말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한 원장님이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그건 노쇠가 아니라고, 노쇠는 수탕나귀와 암말의 새끼다 이렇게 정정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가족들이 모두가 단합을 합니다. 미달이 아빠의 의견에 단합을 하면서 미달이의 엄마는 그거 무조건 미달이 아빠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무작정 동조하는 감정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미달이의 아버지 동생이 우리 옛날에 노새 키워봤는데 그거 암탕나귀하고 순말 사이에서 태어난 게 노새 맞다 라고 하면서 과학적 무지한 이야기까지 논리로 첨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원장님은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가 됩니다. 한 원장 입장에서는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려는 것 뿐이었는데 가족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초승달과 노쇠의 사례가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사실을 선택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가족이 여의사를 왕따시키는 행위가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반지성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연대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발전을 하다 보니 반지성주의가 하나의 문화 그리고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리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는 것, 다수의 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을 반지성주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여가 되고 있는 게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부족한 것은 공론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론장은 어느 누구든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그러한 시민의식이 갖춰져야지 건강한 공론장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론장이 펼쳐진다면 건강한 여론 형성을 통해서 반지성주의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최대한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